겨울하면 단연 눈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. 아름답게 내리는 눈을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이 아름다운 눈이 무서운 자연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. 흔히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설이라고 하는데요. 적설량에 따라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로 구분됩니다. 24시간 동안 5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주의보를, 24시간 동안 20cm 이상, 산지는 30cm 이상 예상될 때 대설경보를 발표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대설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요. 특히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량이 완전히 멈췄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또 차량 운전자는 스노우체인이나 모래주머니, 삽 등의 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용 안전장비를 항상 휴대해 주시고요. 라디오나 TV,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청 홈페이지 등으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설특보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대설 대비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번 겨울도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